네, 지금 무슨 뉴스 듣고 계세요? 오늘 들으면 좋은 뉴스,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슬기로운 감방생활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법정 구속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2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잔고 총 2억 4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독보적인 1등을 차지했는데요. 이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 수감자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이 영치금. 체포 당시 본인이 갖고 있던 돈과 이후에 가족과 지인들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주는 돈을 합친 겁니다. 2년 만에 2억 4천만 원, 이런 큰 액수가 모인 건 이 지지자들의 일명 영치금 보내기 운동 덕분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구속! 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무죄를 주장해온 한 유튜브 채널 SNS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에게 편지를 쓰는 법, 또 후원 계좌 번호를 구체적으로 적어뒀습니다. 한 누리꾼은 실제 이 송금을 인증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정 전 교수에게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납부가 힘들 것 같아 영치금을 보냈다. 10만 원, 20만 원 상당의 입금 내역을 올렸는데 받는 사람의 정경심 전 교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정 전 교수의 어마어마한 영치금, 액수를 전해들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조국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조국은 책을 써서 북콘서트를 하며 돈을 벌고, 부인은 지지자들 후원금으로 돈을 벌고, 딸은 의사면허로 얼마 전까지 월급을 벌었다며 이 조국 사태를 가족 돈벌이로 이용하는 거냐 저격했습니다. 마침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조국 전 장관의 신간 북콘서트. 최근 활발한 SNS 활동을 이어가는 딸 조민 씨는 앞서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한 열흘 지났어요. 그 뒤에 쫄쩡이었습니까? 아니면 애기 정도 됐다. 그런데 이렇게 쌓인 영치금 2억 원 다 쓸 수는 있을까요? 수용자는 하루 2만 원까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억 원을 모두 사용하려면 총 27년이란 시간이 걸리는데요. 한때 이곳에 머물렀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8달 동안 270만 원을 썼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셀프 올림머리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 이 머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집게핀과 머리끈 가격이 공개되면서 구치소 안 물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무일푼으로 수감됐다가 변호사가 50만 원을 영치금으로 건넨 뒤 그 이후로는 영치금을 전달한 사람 없었다고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영치금 입금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수감 생활에서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험을 주려는 영치금 본래의 뜻과 달리 정치적인 후원금이나 재산 축적의 수단이 되는 것 같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유죄가 확정돼서 이 복역 중인 정경심 전 교수, 이 수감자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김재섭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타깝죠. 안타깝다라는 것은 조국 일가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어떤 자신의 생활을 누리는데 아낌없이 살고 있다라는 그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정경심 교수, 나아가서는 조민 씨까지도 조국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사퇴한 이후에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영치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물론 정경심 교수가 나서서 영치금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지지자들이 모아서 이렇게 보낸 거라고는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혐의라든지 본인의 어떤 뭐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정경심 교수 거기에 책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영상 자료에서 봤지만은 본인 스스로를 준공인으로 칭하면서 어떤 유명인으로서의 삶을
굉장히 재밌게 누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팬덤 정치,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후원금 모집, 이것을 계속 저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김우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분별한 사실은 의혹 제기를 통해서 후원금 다 채웠다, 1억 5천 다 채웠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이 조국 일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내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진영에 충실하라, 그리고 팬덤을 활용하라, 그러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전 대단히 지금 나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전략기획실에 계시죠?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국민들께서 보면 구속돼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영치금이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공인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도 공인이 아니고 그냥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였을 때의 어떤 비위행이라든가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하고 그 반성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직자 이후의 삶, 개인으로서의 삶까지도 최고의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의 삶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재판을 받고 처벌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외의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까지도 비판하는 것들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또한 저는 이 수용자 보관금, 명치금은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 개인적인 내용들이 언론에 대해서 공개된다, 국회를 통해서 저는 이건 좀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또는 건강을, 정경심 교수의 건강을 걱정하는 지지자들이 보내준 사람들에 대한 돈까지도 이게 공개가 되면 결국에는 개인정보성 비밀들이 누설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지지자들이 이렇게 돈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디스크 파열되고 협착증이 왔습니다만 형 집행정지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복역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형 집행정지는 아픈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그래서 나오면 다시 구속 수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변호사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치금 액수가 지금 사실 개인정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정도로 단위가 큰 경우가 있는지 현업에 계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제 사실상 1위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액수는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액수이고요. 실제 이제 구속되어 있는 수감자 중에 영치금이 있어야지만 음식을 사 먹거나 의료를 살 수 있는데 영치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액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코너 여기까지입니다.